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성시장배, 화성드림파크에서 하고 있는 제9회 화성시장배 64강 둘째 날 D구장 용인에이스 대 카사노바, 카사노바 대 용인에이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구 바깥쪽으로 볼. 용인에이스의 초공으로 시작하는데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유격수 이은식, 2번 좌익수 권오빈, 3번 중견수 박상호, 4번 3루수 이경환, 5번 우익수 황재혁, 6번 좀 깊게 눌러보지만 빠지는 모습. 직구인데 이제 98km에 형성된 바깥쪽 낮은 볼이고요.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공이 빠르지는 않지만 좀 완급 조절을 통해서 던지는 투수 같아요. 자, 3구는 그물 뒤로 넘어가는 파울. 자, 변화구와 직구와의 구속 차이가 크면은 두 개를 다 동시에 치려고 하지 말고 초스트라이크 전까지는 내가 직구면 직구, 변화구면 변화구 확실하게 정해놓고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쳤습니다. 좌익수 뒤로 넘어가는 타구. 2루까지는 안전하게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이마트자 권호빈 선수는 2루타로 2루에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타석에는 3번 타자 곽상욱 선수가 들어섰고요. 곽상욱 선수는 좌타네요. 자, 1회 원아웃부터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나간 모습이고요. 자, 볼이 됐지만 지금 2루 주자가 달리기가 좀 주력이 되다 보니까 흔들어 주려고 지금 자꾸 뛰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쳤고요. 이렇게 뜬볼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1루수가 어렵게 처리했습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은 모습이고, 용인 에이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를 정해서 직구만 치던 변화구만 치던 생각을 잘 하고 와야 본인 타이밍에 본인의 스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구 라이 바깥쪽 파울. 자, 그리고 여기 바람이 화성 드림파크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저희가 이제 잡아주고 있는 중계 카메라가 흔들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쳤습니다. 3루간 뚫었고 2루 주자 홈 들어오느냐 홈 들어오냐 승부 될 것 같은데요. 아, 여유 있게 세이브 되는 모습. 좌익수의 선수가 지금 1루 주자가 2루에 가는 진루, 추가 진루를 막기 위해서 중계 트레일러를 줬는데 저 정도의 타구면 홈을 직접 한번 선택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플레이였습니다. 다섯에는 우익수 한재혁 제역 선수입니다. 자, 1루자 뛰었습니다. 1루에 여유있게
세일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투아웃이지만 또 한번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나가면서 득점 기회를 잡은 용인 에이스입니다. 1회 초부터 아주 강하게 좀 몰아붙이고 있어요. 자, 왼쪽 깊었다고 심판님은 판단을 했고요. 자, 쳤습니다. 라인선상 안에 떨어졌습니다. 오, 장타 코스에요. 자, 1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 들어오고 타자 주자는 2루까지 안전하게 진루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용인 에이스가 1회부터 되게 강하게 지금 몰아치고 있어요. 자, 다섯에는 6번 타자 조영빈 선수까지 이어졌고요. 자, 빗맞은 타구 라인 바깥쪽 파울 선언하는 심판입니다. 자, 투아웃이지만 또 한 번 스코어링 포지션이기 때문에 안타 하나면 또 1점을 뽑을 수 있는 좋은 찬스에 맞이한 용인에 있습니다. 자, 쳤고요. 아, 또 한 번 라인 바깥쪽 파울 투 스트라이크. 자, 물론 투 스트라이크에 이제 파울이 두 번 연속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스윙해주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쪽 크게 벗어나는 볼이고요. 지금 조영빈 선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오픈 스탠스로 이제 타자를, 아, 투수를 정면으로 보듯이 열어놨잖아요. 요즘은 꼬임이 또 중요한 시대라서 저렇게 놓고 치는 순간에는 자, 옆을 바라봐주면서 꼬임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도 연습 스윙하는데 몸통 회전이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선수 같아요. 자, 쳤고요. 이번에는 라인 안쪽 베이스 맞으면서 또 한 번 타점을 올리고, 자, 2루까지의 또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지금 안타가 총 4개 지금 전광판에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장타가 많으니까 이게 다 점수로 연결되고 있어요. 단타는 2개, 3개를 쳐야지만, 3개, 4개를 쳐야지만 1점이지만 지금 계속 장타로 2루까지 스코어링 포지션에 한 번에 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적은 개수의 안타로도 지금 많은 득점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투수가 1회부터 바뀌는 모습이고요. 투수는 자, 신두병 선수, 2루수에 있던 신두병 선수가 투수로 올라오고 투수가 투수인 조민성 선수가 다시 2루수로 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웃카운트를 두 개를 잡았지만 채 1이닝도 못하지 못하면서 0과 3분의 2이닝 실점을 하고 내려가는 선발투수 조민성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전 경기를 중계를 다 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따로 없어서 저희가 지금 서종호 캐스터님께서는 식사를 좀 하러 잠깐 갔다 오셨습니다. 저 혼자 중계를 해야 하는 점 좀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초구는 높은 볼이고요. 자, 다섯에는 7번 타자 포수 김민규 선수네요. 자, 3루 뛰지는 않고 지금 2개 연속 높은 볼 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크게 돌려봤지만 변화구에 중심에 맞추지 못하면서 헛스윙이 됐습니다. 타석에 지금 김민규 선수가
유니폼이 흰색에 검은색 되게 정말 깔끔한 패션인데 거기에 빨간색으로 모든 장비를 포인트를 주면서 되게 멋에도 좀 포인트를 준 것 같습니다. 방금은 몸쪽 또 한번 마음먹고 돌렸지만 방망이에는 맞지 않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주자는 뛰고 쳤고 아 홈 여유 있고 자 1회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매섭게 지금 몰아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용인 에이스는 타격이 장점인 팀 같습니다. 1회 지금만 봐도 딱 타격에 너무 좋은 실력을 보유한 선수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네요. 그래요?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네. 아, 혼자 힘들었습니다. 자, 가사 용인 에이스 딱 볼이 빠졌고 일루 주자는 2루까지. 네. 이제는 제가 캐스터가 아니라 해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대 0인가요? 네. 타자가 지금 8번 타자 정완채 선수네요. 자, 헬멧이 상당히 특이한데 커스텀을 한 거죠 저거는? 불꽃이 다르겠는데 요즘 개성의 시대다 보니까 저렇게 사회인형에서 커스텀을 해서 본인만의 헬멧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장비만 지나서 그렇죠. 개성있는 실력은 보여주지는 못했고 아직까지는 개성있는 장비만 찼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플라이 아웃으로 3아웃 공수교대 1회 초 4점을 획득한 용인 에이스 1회 말 카사노바의 반격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슬이 없습니다. 아. 후자 나고요. 어, 근데 또 쳤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 9회 화성시장 배정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전 둘째 날 기구장 세 번째 게임 용인 에이스 대 카사노바 카사노바 대 용인 에이스의 경기를 실험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1회 초 용인 에이스가 대거 4득점에 성공하면서 일단은 4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1회 말 카사노바의 이제 공격이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사노바 입장에서는 일단 사진을 줬기 때문에 점수를 무조건 내려고 했고 루미네이스 입장에서는 지키려고 하겠죠. 그렇죠. 투수 입장에서도 4점이라는 점수를 1회에 뽑아주고 자기는 첫 등판인데도 이제 첫 이닝을 소화하는데도 4대 0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사노바 타선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이경우, 2번 타자 신두병, 3번 타자 김영표, 4번 타자 오택규, 5번 타자 박문성, 6번 타자 김상현, 7번 타자 최경석, 8번 타자 김영환, 9번 타자 조민성이고요. 용인 에이스 수비치 불러드리겠습니다. 선발 투수 문지훈, 포수 김민규, 1루수 정완채, 2루수 조영빈, 3루수 이경환, 수스톱 인은식, 좌익수 검오빈, 중견수 곽상욱, 우익수 함재어 이상 9명으로 수비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2대 말 카사노바의 공격 1번 타자.
시작합니다. 용인의 투수는 문지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 지금 화면을 잡고 있는 센터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자 초보 이렇게 영상에서 양 팀 모두 대회다 보니까 첫 타자 흐름이 상당히 분위기가 중요하고 첫 타자 선고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타자 이경우를 상대하는 문지훈 투수 두 개요. 빠지고 잘 안 넘어오는 중. 사실 선발 투수들이 그 각각 몸을 푸는 루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원정 해설위원은 선역 시절에 어느 정도 푸셨나요? 저는 몸을 거의 안 풀고 던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1시 2분에서 1시 경기를 하면 12시 40분에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몸 안 풀고 그냥 바로 던지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상이 좀 빨리 오더라고요.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로 경기 선구 아웃. 공도 중심이 넘어가서 잡기 어려운 영모션이었지만 아주 캐치를 잘 해줬습니다. 자, 일단 첫 타자를 땅볼로 돌려세우는 문지훈 투수. 네, 스타트는 일단은 좋습니다. 2번 타자 신두병 선수. 아, 스트라이크 잡아주네요. 네. 1번 타자를 일단 투수 땅볼로 간편하게 간단하게 처리를 했고요. 2번 타자 자 볼이죠. 오, 구속이 117km가 나왔어요. 상당히 빠른 볼을 구사를 하는 선발 투수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제3구 크게 어치는 신두병. 자, 직구에 힘이 있기 때문에 직구를 믿고 자신 있게 던지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좌익수 플라이. 초구 2구 높은 볼 빼고는 거의 지금 완벽에 가까운 두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 아주 좋은 볼을 보여줬습니다. 네, 3번 타자 김영표 선수고요. 자, 투아웃까지는 가볍게 잡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3아웃이 3아웃을 잡아야 교대기 때문에 2아웃 때 마음을 놓고 던지는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끝까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볼 좋은데요? 네, 직구가 거의 이제 113-4km에서 아까 117km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직구의 힘은 상당히 좋은 것 같고 타점이 높아갖고 치기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자, 잘 골라내네요. 일단은 1번과 2번이 많은 개수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쳤습니다. 3루수. 아, 놓치네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만세라 그러죠. 만세를 불렀어요. 바람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세게 불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항상 야구장에 오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삼루수 이경환 선수. 네. 아. 야구장에 오면 마운드 상태는 어떤지, 이제 공이 빠졌을 때 야구장이 뒤에가 크기가 얼마나인지,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또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보면 기회를 다시 한번 얻은 타자고요. 기회를 한번 얻었는데 안타를 치고 나갈 수 있을지. 3번 타자 김형표 선수. 조금 빠졌다고 봤나요? 변화구도 상당히 예리하게 꺾여요 지금. 쳤습니다. 파울. 방금도 투수도 잘했고 타자도 잘한 그런 상황입니다. 몸쪽을 포수가 요구를 했고, 네. 또 과감하게 몸쪽을 넣었지만, 네. 이제 커트를 해주면서. 사실 저런 거는 커트밖에 안 되거든요. 저렇게 좋은 코스로 직구가 저렇게 들어오면 좋은 타구를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커트를 잘 해냈습니다. 아하, 이렇게 볼넷을 허무하게 내주고 있네요. 빠질 때는 한 번씩 좀 크게
빠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벤트 입장하지 않다 보니까 했을 때는 늦게 빠지는 볼은 좀 많이 빠지는 볼인데 그거를 이제 타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타석에 들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타자 오택규 선수. 덩치는 전에 진로를 한 타자가 4번 타자인데 견제 세이 견제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는 견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자가 마음 놓고 리드를 나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아, 스트라이크를 분양하려고 했는데 타자가 4번 타자가 지금 네네. 주자가 뛰는 줄 맞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주자도 이제 뛰려고 하다가 본인이 타이밍을 못 잡아서 이제 멈춘 것 같아요. 이제 속이려고 하는 플레이는 아니었고 스킵 동작은 아니었어요. 네. 오유 저런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볼들이 이제 많은데 그거를 빨리 억제를 하는 게 이제 저 선수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뛰었고요. 파울입니다. 자 주자 도루 타이밍이 이번엔 또 타격을 해줬어요. 서로 지금 타자 주자와 일루 주자가 호흡이 지금 맞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선수들도 도루를 할 거면 빠른 공에 빠른 템포의 도루를 해라라고 이제 많이들 배우는데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몰리게 되면 타자가 계속 치는 타이밍이 헷갈려요. 아, 살짝 높았나요? 좋네요. 투 쓰리 풀 카운트. 자 이제는 투수가 킥 모션을 하면 타자는 도루를 해야겠죠. 투아웃이니까 당연히 스타트를 걸어야죠. 네, 스타트 했고요. 바깥쪽. 여기서 루킹 삼진. 4번 타자. 오택규 루킹 삼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카사노바의 1회 말 공격은 무실점으로 종료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누구예요? 아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추부 64강 둘째 날 D구장 세 번째 경기를 실황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용인에이스 대 카사노바, 카사노바 대 용인에이스의 경기. 이 경기를 이겨야 이제 32강 배정이 되고 32강을 올라가야 16강 올라가고 당연한 그렇죠, 그렇죠. 얘기지만 네. 이 오늘 경기를 얼마나 잘 풀어가느냐. 이제 첫 번째 경기 뭐 지금 뭐 어제부터 계속 첫 번째 경기 다 좋고 찬스입니다. 타석이 김우열, 마운드에 조민성, 제5구 높게 형성되는 볼, 수비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김우열 선수도 체격이 큰 선수가 아니니까 좀 자세로 무릎을 많이 굽히면서 존을 좀 좁게 보이게 하기
위에서 아, 좀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결국 네. 볼넷을 얻어내네요. 저런 작은 타자가 저렇게 좀 쪼운다 그러죠, 말 표현대로 쪼아서 이렇게 막 작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 타겟이 좀 흔들리거든요, 투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되게 무릎을 아, 많이 구부리고 작기는 작네요. 네네, 그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아, 이번에 또 리드. 자, 1번 만큼 타자 또. 이는식 선수 1회, 제가 지금 1회 초에 못해서 아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와 3루까지 야 중계하면서 지금 제가 4게임 다 6게임째인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슬라이딩 완벽했어요. 거의 선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저는 선수할 때 저 정도로 못했거든요. 와 너무 완벽한 슬라이딩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 정도 달리기면 3루까지 훔칠 수 있죠. 아 아 공 빠졌어요. 와 사이 이걸... 2루 주자 홈까지 3루까지 아 주름 플레이에 엄청난 강점을 보이는 선수네요. 슬라이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하고 네, 확인을 하고 스타트를 해준 모습 마지막 슬라이딩까지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자 순식간에 무사 3루. 타석에는 1번 타자 인운식 선수. 2구도 볼. 지금은 사실 9번 타자 볼넷으로 나갔던 김우열 선수가 안타 하나 없이 혼자 지금 스코어링 포지션에 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제 1회 초에 중계를 못해서 모르는데 인은식 선수가 1회 기록이 뭐였나요? 기억 안 나시죠? 저도 혼자 해서 긴장하면서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점수를 냈으니까 뭐 안타도 치고 했겠죠. 8번 타자까지. 네, 사실 저는 제 기록도 잘 모릅니다. 인은식 선수 아, 교동인신 것 같아요. 인신은 교동인신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쳤습니다만 뒷꿈을 맞히는 파울. 자 두 스트라이크. 타석에 인은식 높은 볼. 아 매 타자마다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네요. 조민성 투수 투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서 의원님 모르셨을 건데 1회 투수가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우익수 애매해요. 아 중계수 놓치네요. 자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가고 넥스트 플레이가 너무 아쉬운데요. 3루 주자는 여유있게 홈으로 1대0. 지금 좌익수는 중견수가 잡겠지 하고 양보를 했는데 급정거를 하지 못해서 좌익수 포지션까지 뛰어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2루까지 헌납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회 초에 투수가 한번 교체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민성 투수가 아닌가요? 네. 그래서 2루수에 있는 신두병 선수가 지금 투수를 하고 있고요. 아, 네. 투아웃을 잡고 아,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권호빈 선수. 자, 쳤습니다. 네. 높이 뜬 공 중견수 자리 잡았고 어 태그업 했어요. 아, 태그업을 했어요. 어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땐 조금 애매하거든요. 2루 베이스를 한번 밟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달리는 팀인가 본데요, 용인. 어, 제가 1회를 본 결과 분업화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세터나 방금 9번 타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주루의 강점을 보이고 또 클린업 트리오 같은 해서 파워력도 있고 지금 2루타를 1회 연속 4개인가 3개를 쳤거든요. 네, 어느 정도 파워력이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타석에는 아! 곽상욱 쳤습니다. 아! 2루수 놓쳐서 우중간을 갈릅니다. 펜스까지 굴러갈 듯. 중견수 이재공 잡았고 2루 주자는 호민. 아 3루 주자는 호민. 타자 주자 3루까지 가나요? 3루까지 가나요? 자 중계 이제 이어집니다. 너무 잘못된 플레이였어요. 야구공을 잡는 게 아니라 거의 두꺼비 잡듯이 위에서 아래로 덮어서 잡았거든요. 네. 시원스러운 우중간에 3루타를 날린 곽상욱. 타석에는 4번 타자 이경환.
신대병 투수가 교체된 이후에 뭐 점수를 줬는지 안 줬는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2회 초부터 지켜본 바로는 많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방금 스윙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용인 에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그 전부터 항상 말씀드렸던 본인의 스윙을 시합 때도 할 줄 아는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잘못 맞은 거를 이제 배트 타드를 좀 하는 거고요. 네. 배트 때문에 잘못 맞은 건가요? 아니죠. 배트는 그대로 있었는데 본인이 잘못을 했죠. 아, 블로킹 좋았고요. 네. 블로킹도 사실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 앞에만 떨궈 놓으면 어찌 됐든 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카사노바 포수 보고 있는 김영환 포수. 네. 블로킹 부드러웠습니다. 자, 두 볼 원 슬라이드. 약간 타격폼이 전준우 선수라. 쳤습니다. 자, 준견수 키를 넘기네요. 펜스를 직격하는 이경환 선수의 중얼. 3루까지 가요. 아, 3루 도나요? 3루 도나요? 3루까지 안차.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조영빈 선수. 최적으로 네. 용인 에이스 팀 선수들이 공을 골라내는 능력이라 그러죠. 그런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세도 좋고 중심을 이제 공을 끌어다 넣는 줄 그런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연형 포수분들 진짜 리스펙 해드려야 됩니다. 주자도 없는데 투수 믿음 주려고 블로킹을 하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신두병 투수가 교체, 그러니까 투아웃까지 잡고 교체가 됐는데 1회에 좀 공을 많이 던졌나요? 1회 투수분은 더 심하셨습니다. 아, 선발 투수. 네, 그래가지고 조민성 투수는 네. 더 많이 던졌나요? 네네, 많이도 던졌고 공도 좋습니다. 3루수 잡아서 페어 1루로 길게 세이브죠? 아, 공도 빠졌어요. 자, 그 사이 2루 주자는 2루 돌아서 또 3루까지 가나요? 아, 3루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1이닝에 지금 한 번에 나왔거든요. 지금 중계 플레이 송구 던지는 것들 하나하나로 지금 점수도 지금 대량으로 헌납을 하고 베이스는 지금 거의 뭐 최소 한 4베이스, 5베이스는 진루를 시켰는데 지금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3루수가 물론 송구가 안 좋았지만 네네. 1루수가 베이스를 버렸어야죠.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은. 베이스를 버리고 공을 일단 받아놓고 지금 그거 놓치는 바람에 또 3루가 됐잖아요. 그렇죠, 1루에 있을 주자가 지금 3루에 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3루수 입장에서는 뭐 송구가 일단 1차적으로 3루수 송구가 좋지는 않았지만 자, 수비에서 계속해서 아쉬운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카스노바를 감히 평가를 한번 해보자면 조금 기본기가 조금 부족하고 시합 전에도 캐치볼이나 이런 연습을 많이 하지는 않고 네. 바로 시합에 들어가는 조금 그런 류의 쳤습니다. 팀이 아닌가 싶어요. 파울.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포수 보고 있는 김민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덩치는 아주 너무 좋아요. 전형적인 포수네요. 그렇죠. 맞았고요. 약간 뒷모습만 보면 살짝 강민호 선수 느낌도 나고 덩치가 좋아서 아주 체격이 아주 건장한 포수입니다. 그래요? 뒷모습이 강민호 선수가요? 칭찬이죠 그냥. 오우! 방금 위험했어요. 지금 사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 어제보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심해져요. 오늘 좀 심해요. 수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스윙. 내일 비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비 오기 전에 바람이 되게 강풍. 스리트 풀 카운트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민규. 자,
이렇게 되면 8번 타자 정환채 선수인데 정환채 선수까지 살아나간다면 타자 1순위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하... 헬멧이 특이한 정환채 선수. 이번 이닝이 한 10개에서 마무리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이닝만 지금 30개, 35개를 던졌던 소리인데 지금 체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 지금 보여요. 아, 쳤습니다만 뒷공을 때리는 파울. 그전 타석에 헛스윙할 때도 그렇고 조금 하체가 부실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자꾸 치실 때 다리가 좀 휘청휘청 거리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정환채 선수요? 네네. 아, 1회 초에도 이랬나요? 네, 헛스윙 하실 때 중심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 하체가 약하지만 상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자, 홈볼 투 스트라이크 사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3루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공수 교대 1회 초 그리고 넉점을 추가하면서 8대0으로 앞서가는 용인에이스 추격한 카사노바의 1회 2회 말 공격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카사노바 대 용인 에이스의 경기 1회, 2회 초에 용인 에이스가 4점을 추가하면서 8대0으로 뒤지고 있는 카사노바의 2회 말 공격 5번 타자 박문성 선수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직 용인 에이스 마운드에는 문지훈 선수가 던지고 있고 현재까지 뭐 완벽하게 던져주고 있어요. 볼넷을 하나 내주긴 했지만 땅볼과 플라이 그리고 삼진으로 볼넷 하나 빼놓고는 정말 완벽한 투구를 하고 있는 문지훈 투수예요. 자, 카사노바는 5번 타자 박문성 선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 점이라도 내야 되겠죠. 그렇죠. 점수를 한 번에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한 점 한 점이 쌓여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쌓여서 8점을 뽑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용인 에이스는 지금 포수가 주자로 3루 주자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장비 차는 게 좀 늦어져서 조금 늦게 나오고. 자, 문지훈 투수 잘 던지네요. 아, 네. 거의 뭐 폼 타겟 타점도 좋고, 네. 볼도 좋고, 변화구까지도 잘 던져주면서 상당히 수준급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타석에는 카사노바 5번 타자 박문성 선수. 오다를 지금 카사노바는 바꿨어요. 4번, 5번이 양 지금 바뀌었거든요. 원래 박문성 선수가 5번 타자였는데 4번 타자였는데 5번 타자로 지금 바뀐 오더를 주셨어요. 네, 급하게 바뀌었나 보네요. 네, 오더상에는 4번 자리에 박문성, 5번 자리에 오태균인데 화살표로 양쪽 찍찍 이렇게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여줘야 돼. 감히 나를 5번으로 내려?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이럴 때. 박문성 선수가요? 네네. 네. 원래는 4번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거 투수가 보여줘. 자, 2볼. 저런 것만 없어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팔이 이제 조금 크신 스타일이기도 하고 조금은 상체의 개입이 조금은 빨라요. 좋습니다만 뒷구멍 파울. 네, 하지만 사실 볼이 힘이 있다 보니까 높은 공에 스윙이 조금 많이 나와서 조금은 다른 투수들보다는 편하게 던질 수 있는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자, 박문성 선수 내가 4번이었는데 5번으로 내려 해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그렇죠, 파울. 그렇죠.
타이밍은 잘 맞았지만 살짝 공에 밑둥을 때리면서 뒤로 파울이 나왔죠.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오고 높은 볼. 변화구 던지실 때 조금 이제 놓는 경향이 조금 있네요. 문지훈 투세요? 네네. 뒤에서 팔이 뒤에서 벌어지는 경향도 있고 직구랑 똑같이 던지면 되는데 변화구 폼이 살짝 달라요. 쳤습니다. 좌익 수방면. 그러나 좌익 선상을 크게 벗어나는 파울 홈런. 일단 파울 홈런은 보여줬어요. 네, 파울 홈런은 보여줬는데 이제 안쪽 인플레이 타구로 한번 보여줘야죠. 자, 스위트 풀 카운트. 투수 박문성 타자. 타자 박문성 스윙 삼진아웃. 바꾼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카사노바가 4번 타자 오태규 선수도 1회 초에 3진으로 물러났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상현 선수. 그렇죠. 카사노바가 같은 경우는 4번 타자에서 5번으로 바뀐 오태규 선수가 공수교대 할 때도 그렇고 좀 절뚝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기 선수가 없으니까 참고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카사노바는 딱 9명만 나왔네요. 네. 공수교대 할 때도 그런 모습을 제가 포착을 했었거든요. 어우, 변하고 크게 벗어나네. 팔이 많이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던질 때 벌어진다는 게 아니라 롤링 동작 시에 팔이 너무 뒤로 제껴져요. 자, 두 볼 원 스트라이크. 사구. 아우, 좋은 볼이네요. 지금 아주 좋은 볼. 직구와 변화구의 애초에 롤링 동작에서 크기가 차이가 좀 있네요. 근데 저거를 카사노바 타자들이 잘 이용을 하면 노리고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세한 정도가 아니라 좀 예, 표시가 쉬운 거라서. 네, 표시가 확 나는데요. 네네. 직구는 약간 팔이 굽어진 상태에서 돈다 그러면은 네. 변화구는 거의 팔이 거의 펴질 정도로 스로잉 자체가 네. 롤링 동작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파울. 자, 풀 카운트까지 다시 끌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김상현 타자가 아, 바꿔줘. 그렇죠, 루킹 삼진. 찼죠. 이거는 아무도 할 말이 없죠. 김상현 선수 놓쳤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 방금은 진짜로 방망이가 안 나갈 수밖에 없는 코스에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변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가운데 직구로 반드시 오니까 대처를 못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런 볼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짜 타자들끼리 야, 이건 아무도 못 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소리로. 이치로 아버지가 와도 못 친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농담을 하곤 하는데.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최경석 선수 오늘 첫 타석이고요. 아, 문지윤 투수가 지금 1회 초부터 따지면 세 타자 연속 3진으로 돌리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템포도 좀 좋고 네. 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뒤로 가는 파울. 대체적으로 지금 용인에이스 같은 경우는 투수도 그렇고 타격도 그렇고 야구를 일단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폼만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야구는 타격 폼이나 던지는 폼. 야구는 폼이죠. 그렇죠. 선수처럼 던지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폼은 좋은데 공이 앞으로 잘 안 가요. 어제 키치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네. 폼이 안 좋아서 공이 앞으로 안 나가는 게 아닐까. 아, 그런가요? 네. 자, 세 타자 모두 KKK로 돌려세우는 문지훈. 잠시 후 용인에이스의 3회 초 공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충전하고요. 어 근데 또 졌는데?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3회 초 용인 에이스의 공격 9번 타자 김우열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자, 초구는 높게 형성됐고요. 1회에 8명의 타자를 상대했고 2회에 9명의 타자를 상대했거든요. 신두병 카사노바 투수진님. 네네. 아, 쳤습니다만 크게 좌측으로 벗어나는 파울. 방망이가 상당히 짧게 붙어서 잘 나오시네요. 네. 첫 타석에선 볼넷으로 출루를 했었고요. 그렇죠. 도루를 했고 3루까지 그냥 가볍게 루상을 출루했던 9번 타자 김우열 선수. 딱 보기에도 날렵하게 생겼네요. 네, 아, 제 생각인데 뒷주머니에 보니까 슬라이딩 장갑을 끼고 있네요. 자기는 나는 뛰는 선수다. 네, 사회인 야구 선수들 중에 사실 슬라이딩 장갑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는 게 빠른 타자들은 풋가드를 잘 안 차요. 네. 달릴 때 불편해서. 그렇죠. 보시면은 김우열 타자도 네. 암가드는 착용을 했지만 풋가드는 착용하지 않고 나는 다리로 뭔가를 보여주겠다. 아, 사회인 야구는 풋가드를 잘 안 찹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죠? 맞아 본 사람들만 찹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기 발을 맞힌 사람들만. 또 짧게 돌려서 네. 삼진 아웃. 투수 배터리가 그래도 까다로운 타자를 잘 처리는 잘했습니다. 저 선수 나가면 삼루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타석에는 1번 타자 이는식 선수. 교동 인식. 그렇죠. 유일한 인식.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식이에요. 교동 인식. 오늘 전 타석에선 2루타 하나 있었고요. 1회 초에는 제가 없어서 어떤 타격 기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변화구를 끝까지 참고 스윙을 해준 모습. 아주 메커니즘이 상당히 좋은 타자인 것 같아요. 자, 쳤습니다. 역수 딸 개치 1루로 길게 아우. 아, 상당히 고급스러운 플레이가 나왔어요. 빠른 타고 역모션으로 백핸드로 아웃 타고 캐치. 라운딩도 안 하네요 이 팀. 아. 바로 그냥 투수한테 그냥 공 던져주네요. 네네, 지고 있으니까 빨리 한 회라도 더해서 점수를 뽑아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죠. 네. 그 단 1분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유격수가 와우, 나 파인 플레이예요. 네, 백핸드로 잡고 억지로 노바운드로 던지려고 하지 않고 네, 그냥 바운드로 정확하게 던지는 모습 노스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타석에는 2번 타자 권호빈. 타석에 3루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점도 있고요. 아, 중견수 플라이로 올라갔군요. 2회 초에. 세 번째 타석. 이게 다 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직구와 변화구가 구속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네. 비슷한 타이밍을 맞춰놓고 눈으로 떨어지는 것만 캐치를 하고 이제 두 개 다 노리고 공격적으로 치는 모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점지차도 많이 나고. 스트라이크 원볼 높게 형성된 3볼 원스트라이크. 직구와 변화구랑 8kg 차이가 나네요. 지금은 90kg, 지금 98kg. 지금도 변화가 아니에요. 직구가 98에서 한 100kg까지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볼넷으로 출루를 허용하는 신두병 투수.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곽상. 아,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하거든요. 또
또 지금 데이비센터 달리기가 짜임새가 있어요. 흔들겠죠. 네, 흔들고 또 반대로 타자는 클린업 트리오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고, 네, 주자가 지금 있는 상황에 피할 수도 없고. 자, 바로 전타석에서 우중간으로 3루타를 때려냈던 곽상욱. 자, 1루 견제를 해보는 신두명 투수. 타석에는 3번 타자 곽상욱. 다시 1루 견제. 자, 또 뛸 것 같아요. 지금 리드 나가고 자꾸 다리에 리듬을 쫙쫙 보여주는 게 난 언제든지 뛸 거다라는 지금 제스처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바로 뛰죠. 뛰었어요. 그리고 송구. 아, 여유 있게 세이브네요. 용인 에이스 같은 경우 슬라이딩을 따로 하나요? 선수들이 다 슬라이딩이 부드럽네요. 네네. 네. 슬라이딩의 뭐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타석에는 여전히 곽상욱 3번 타자. 원볼에서 현재 두 개 갔고요. 이제 2구. 아, 파울. 그러면 앞으로 나갔으면은 까마득한 타구가 나올 법한 스윙을 보여줬어요. 아, 놓쳤네요. 이건 놓친 것 같아요. 아까 좀 꽉 찬. 예, 꽉 차다가 타자가 이건 놓쳤어요. 자, 이래서 볼 카운트는 타자에게 불리해졌고요. 그렇죠. 신두명 투수,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를 끌고 온 신두명 투수. 자, 주자 뛰었네요. 뛰고 파울. 아, 힘들겠네요. 물론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1점을 준다고 크게 경기 영향이 달라지는 건 없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잘 치는 타자가 있을 때 확실하게 조금 더 변화구든 직구든 걸치는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아, 투 스트라이크였기 때문에 뭐 쳤어요. 또 뛰었어요. 주자는. 아, 쳤는데요. 깔끔한 우익수 앞에 안타. 주자는 여유있게 호밍. 너무 강타자인 거를 알면서도 너무 쉽게 승부를 하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치고 달리기가 됐네요. 그렇죠. 자, 우익수 앞에 1타점 안타를 기록한 곽상욱. 타석에는 4번 타자 이경환. 바로 전 타석에서 중견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 타자는 발목에 공을 한번 맞아봤나 봐요. 가드를 차고 나옵니다. 자, 낮게 볼이 떨어지면서 지금 상황이라면, 네, 뭐 카사노바 입장에선 몰아쳐야 돼요. 아, 용인 에이스 입장에선 몰아쳐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예. 자, 또 뛰고요. 예, 또 뛰었죠. 주자 뛰었고 1루로 길게. 아, 슬라이딩 부드럽네요. 슬라이딩을 깔끔하게 해놓고 보지도 않고 어차피 세이브인 걸 알았다는 듯이 다리를 딱 유니폼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모습이고요. 자, 주자 2루까지 진루한 상황. 투아웃 투볼. 높게 쓰리볼까지. 자, 신두병 투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자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주자는 신경 쓰지 말고, 네, 타자와 집중해서. 아, 스윙. 예. 아예 스트라이크네요. 아, 그렇죠. 지금까지 주자를 신경 썼다고 안 뛴 주자들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뛸 사람은 뜁니다. 그럴 거면 반대로 그냥 뛰라고 냅두고 타자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싶네요. 자, 금을 뒤로 날아오는 파울. 자, 투 쓰리 투 풀 카운트에서 일단 커트를 하나 했고요. 4번 타자 이경원 선수. 주자는 2루 투아웃. 주자 자동 스타트고요. 아, 잘 참았네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경원 선수. 자, 이렇게 되면은 2루에서 5번 타자 함재엽 선수거든요. 함재엽 선수 바로 전타석에서 2루수 땅볼로 타점을 하나 올리긴 했어요. 자, 신두병 투수 입장에서는 끊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 주자 1루, 2, 3루자 동시 스틸. 아, 공 빠지는 사이 홈까지는 못 던집니다. 아, 이 팀은 야, 도로가 기동력이. 네, 지금 안타 개수랑 도루 개수랑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기동력이 어마무시하네요. 네. 그냥 템만 보여주면 뛰네요. 자, 주자 이 3루 쳤습니다만 뒷꿈을 때리는 파워. 본인 팀의 팀 컬러를 모든 선수들이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과감한 야구, 기동성 야구, 이런 컬러를 감독 입장에선 참 작전 표기 아주 좋은 그렇죠 팀이에요. 그렇죠 쳤습니다만 뒷꿈을 또 아우 대기하고 있네요 뿔뿔이가 뒤에서. 네. 미리 올 거라는 걸 알았다는 듯이. 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투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지금 볼넷 난타 볼넷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5번 타자 함재엽을 잡아야 되는 신두병 투수 쳤습니다. 우익수. 맞습니다. 파인플레이. 우익수 박문성 선수의 파인플레이입니다. 너무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 다이빙 캐치 3아웃 공수교대 잠시 후에 3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거 구속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3회 초 점수가 한 점이 세 점이 더 나면서 한 점인가요? 한 점이 더 나면서 9대 0. 4점 4점 1점. 예, 한 점이 더 나면서 9대 0으로 9점 차에서 카사노바 3회 말 공격이 시작되겠는데요. 카사노바는 아직도 9번 타자까지 가질 않았어요. 이제 8번 타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8번 타자 김용환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8번 타자인 거 보니까 한 명은 일단 한 명이 지금 1루의 베이스를 밟은 상황이네요. 네, 문지훈 투수가 워낙 지금 효과적으로 그렇죠. 볼넷 하나 내주고 지금 안타 하나 안 내주고 있어요. 노이트 노런이에요. 삼진 4 개를 잡고 있습니다. 자 초구 볼. 자 오늘 잘하면 노이트 노런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초콜릿 게임도 인정이 되니까요. 자 8번 타자 김영환 선수 스윙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김영환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출루를 한다는 생각으로 방망이를 안 돌리더라도 그렇죠. 출루를 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뭔가요 문지훈 선수. 이게 완벽에 진짜, 가까운 지금 투구를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화구 던질 때 너무 빠지네. 터무니없는 높은 볼. 여기 이런 게 지금 가끔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공이 빠진 거죠, 저건. 그렇죠. 쳤습니다만 파울.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아, 또 봐. 또 네, 손가락이 빠졌네. 팔 동작이 이렇게 좀 큰 편에 속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뒤에서부터 자꾸 힘을 회전의 반경이 너무 길어져서 네. 지금 같은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 2 풀 카운트에서 볼넷을 또 내주네요. 네, 여기에서. 예. 칭찬을 해 주다 보니 이제 안 좋고 베이스 언 보이스 두 개째 지금 내주고 있는 문지훈 투수고요. 자 오늘 카사노바 입장에서는 두 번째 출루거든요. 네네. 김영환 선수 날렵해 보이긴 하는데요. 스킵만. 네. 저는 뛰는 줄 알았어요. 네. 연기력이 스킵이 상당히 좋네요. 네. 근데 리드를 지금 너무 조금 나가 있는 상황에서 뛸 상황은 아니었고 자 이제. 리드를 조금 많이 나갔습니다. 장갑을 좀 다시 한번 고쳐
뛰는 동안 리드를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자, 뛰었어요. 주자 뛰었고 2루로 못 던졌어요. 포수분이 밸런스가 아마 맞지 않았나 봐요. 저희 카메라도 속았습니다. 공이 안 갔는데 간 줄 알고 잡았어요. 빨랐어요, 근데. 네,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주력도 달리기도 되게 빠르셨어요. 자, 9번 타자 투수 조민성, 선발 투수였던 조민성 선수. 처음으로 첫 타석입니다. 스코링 포지션에 지금 갔고요. 자, 뒷공을 때리는 파울. 현재 걸릴 뻔했는데 공 빠졌고요. 되나요? 자, 그 사이 여유 있게 3루까지. 방금은 약속된 플레이였는데 조금 주자에 호흡이 안 맞았고. 네, 주자에 이제 가리면서 공을 제대로 찾지 못한 모습입니다. 카메라 세 개가 다 3루 주자를 잡고 있네요. 한 마음만 두 사람. 자, 타임을 치고 올라간 상황. 그렇죠. 자, 두 포수가 잠깐 만나서 한 점 주더라도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랬겠죠? 네, 그렇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9번 타자 조민성 선수. 아, 공 뒤로 빠졌는데 3루 주자 여유 있게 포민.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이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자, 이거는 어이없게 점수를 지금 혼나버렸어요. 김영환 선수가 발로 만들어낸 점수라고. 그렇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네요. 거의 방금은 포수가 잡을 수조차도 없게 거의 나로우 발사하듯이 지금 나로우 공이 포수가 점프를 해도 잡을 수 없는 공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완벽에 가까운 투구를 펼치던 문지은 투수 3회 말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볼넷을 내주고 안타 하나도 없이 볼넷 하나로 1점을 헌납하고 또다시 볼넷. 볼을 또 바꿔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아마 롤링 시에 자신의 팔 각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팔이 너무 퍼져서 나와요 지금. 때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나가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번 올라갈까요? 타입을 외치고. 올라가셔도 돼요. 아무래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저 팀에서만 뭐라고 그랬지 뭐. 아, 뛰었어요 주자. 공 뒤로 빠졌어요. 아우, 3루 이거 또 빠질 뻔했어요.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 볼이 빠지고 지금 원바운드성의 공이 갔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악의 고리거든요. 악의 메비우스 띠처럼. 왜냐하면 팔이 앞으로 넘어오지 못하면 각도가 스트라이크로 던질 수 있는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빠지고 그걸 손목으로 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땅으로 꽂히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어우, 좋은 볼이에요. 좋아요. 굿볼입니다. 네, 지금 나이스 볼이에요. 오늘 던진 공 중에 가장 좋았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바깥쪽으로 낮게 깔리는 스트라이크. 물론 스트라이크. 자, 주자 이루수가 베이스 커버가 늦었어요. 타이밍이 딱 잡힐 타이밍이었는데. 네, 맞아요. 인사이드 무브 견제는 약속이 네. 아니라 이제 투수가 도는 거 보고 이루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좀 늦었어요. 높게 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자, 문지현 선수 지금 높게 볼이 형성되면서 볼넷을 두 개 연속 내주고 송구가 빗나가면서 점수를 그냥 헌납을 했거든요. 너무 많이 빠지는데. 결국은 투수가 안 될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자, 또다시 볼넷 허용하는 문지윤. 본인이 이겨내는 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이경호 선수 역시 베이스 온 볼스로 1루까지 출루를 했고요. 이로써 주자
1, 2루 상황에서 타석에는 2번 타자 신두병. 오늘 첫 타석 저 익스플라이로 올라갔고. 아, 공 빠졌어요. 자, 주자들 한 베이스씩 진로. 아, 2루 주자 3루까지 가나요? 아, 베이스 커버. 왜냐면 지금 투수가 그렇죠. 베이스 커버를 안 들어왔어요. 지금은 뭐 지금 홈에 3루수, 투수, 포수 다 몰려 있는데 공이 빠지면 투수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홈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가 2루 주자가 3루까지 가서 바로 돌고 홈까지 세도하는 과정에 3루수도 깜짝 놀라서 맞습니다. 뛰어들어왔거든요. 네, 저거는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투수는 공 던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 5회 내야수죠. 그렇죠. 공만 던지는 사람은 투수가 아닙니다. 자, 순식간에 주자 2, 3루 상황. 타석에는 2번 타자 신두병. 볼 카운트 원볼. 아, 뚝 떨어지는 직구 뭐였나요? 직구였나요? 네, 직구였던 것 같습니다. 직구인데 지금 제구 간 데다 보니까 살살 놓고 있어요. 속된 말로 절었다 그러죠. 약간 뭐 좀 커브성도 보이고 슬라이스성도 보이고. 네. 요것도 직구인 것 같네요. 네, 지금은 제대로 볼 스피드도 114km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뭐 다시 자신감을 찾아가면 좋은 플레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갑자기 또 볼이 좋아졌어요. 발을 빼보는 문지우 투수.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순식간에 만들어버리는 문지우 주자 3루. 자, 무사라서 점수를 일단은 한 점 정도는 준다는 생각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유격수는 약간 전진해 있고요. 그러니까 노하우시다 보니까 점수 한 1점과 아웃카운트 하나씩 맞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3루 주자 원아웃, 2루 주자 원아웃해서 투아웃으로 맞바꾼다라는 생각을 하면 편할 거예요. 아, 너무 높게 제구되는 볼. 스리트 풀 카운트. 자, 신두병 타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쓰리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일단 끌고 왔습니다. 찼습니다만 우측으로 벗어난 파울.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투수가 제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커트만 해줘도 타자한테 더 유리한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던질 데가 없으니까 카운트 잡으려고 이제 그렇죠, 가운데 그렇죠. 몰리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지고 싶어도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 풀 카운트. 헛스윙! 삼진! 신두병 삼진으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문지훈. 네, 일단 위기를 한번 넘어갔네요. 네, 본인의 첫 아웃 카운트는 본인이 지금 처리를 잘 해주었어요. 네. 타석에는 3번 타자 김영표 선수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를 했었고요. 네. 오늘 두 번째 타석. 아, 이제 여기는 진짜 승부죠. 클린업 트리오와 지금 투수 간의 진짜 승부입니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홈으로 홈에서 아웃. 자, 3루수 다이빙 캐치 이후에 빠른 판단으로 홈으로 성공. 그렇죠, 그렇죠. 네, 홈에선 이미 포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을 잡고.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대부분 뒤에서 1점을 주더라도 1루에 던지는 플레이를 안전한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데 우리는 1점도 주기 싫다. 3루수 네. 이경환 선수 나이스 플레이입니다. 파인 플레이였어요.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오택규 선수. 자, 주자는 2, 3루에서 1, 2루로 바뀌었습니다. 아, 요거는 놓친 것 같아요. 자, 원 스트라이크. 우측 파울. 물론 전 타자가 자기가 노린 공이 와서 과감하게 친 것도 있지만 투수가 지금 제구 계속 안 되는 입장에서 투수를 오히려 도와준 꼴이 됐어요. 지금 다시 또 제구력이 지금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분위기가 이제 다시 흐름이 넘어간 거죠. 네. 3루수의 그 이경환 선수의 파인 플레이가 문지훈 투수한테도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타석의 4번 타자 오택규 선수인데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났거든요. 네. 한번 삼진을 당했던 또 동일한 투수이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겠지만 저렇게 덤비다 보면 계속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쳤습니다. 내야 땅볼 투수 잡아서 1루로 송구가 벗어나네요. 아웃. 뭐죠? 아웃인가요? 공을 달라고 심판님이 네, 표현을 하신 건데 저희가 잘못 봤네요.
세이브인가요? 네, 세이브 판정이 났습니다. 베이스를 점프를 했다가 먼저 밟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이제 다리가 짧아서 태그를 하셨나요? 아니, 저는 세이브 콜은 못 봤어요. 지금 영상만 보고 있어서. 아,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도 나름 한 번 온 기회 지금 잘 잡고 있는 그런 카사노브의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주자는 말루가 됐고요. 타석엔 5번 타자 박문성 선수. 투수가 긴장이 되죠. 아무리 점수 차이가 많이 나도. 자, 박문성 선수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자, 오늘 이번에 또 삼루수가 같은 팀을 흔들고 있어요. 갑자기 또 쓸데없는 사실 동작이죠. 견제에 들어가는 척. 지금 에이스 커버를 들어갔나요? 네네. 아도 홈 빠졌어요. 3루 주자는 홈까지. 1, 2루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 한 점 더 추가하는 용인 카사노바 팀입니다. 극과 극의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안 좋았을 때는 확실히 안 좋고, 좋았을 때는 진짜 3인 야구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너무 좋은 공을 던져주는 투수인 것 같아요. 자, 이로써 3회 말에만 두 점을 추가하고 있는 카사노바. 카사노바는 지금 점수를 안타 하나 없이 두 점을 얻고 있어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죠. 볼넷과 실책을 묶어서 점수를 두 점이나 냈어요. 카사노바는 사실 안타 개수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경기만 이기면 됐죠. 그렇죠. 아, 또 높게 형성되는 볼. 좀 진정을 문지훈 선수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카사노바 입장에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굳이 뭐 칠 필요가 없어요. 네. 자, 스트라이크 하나 일단 꽂아놓고요. 볼이 빠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투 스트라이크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 정도는 봐도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러면은 빠졌어요. 아, 지금은 들어왔다. 들어갔군요. 아, 이런 좋은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타가 그렇죠. 오늘 하나도 없어요. 카사노바는 샀습니다만 뒷공을 때리는 파울. 노히트노런에 점수를 주고 완투를 한다. 상당히 특이한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타 하나 없이. 그렇죠. 지금 볼넷만 4개째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삼진은 5개째 잡고 뒷공을 또 때리는 파울.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바깥쪽 높은 공에 커트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도 결국은 지금 제구가 완벽히 잡힌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커트만 해줘도 투수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안타를 굳이 치지 않더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네, 그 전에 헛스윙했다면 삼진이었거든요. 야, 이게 지금 용인 에이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아, 투수가 너무 혼자 하려고 하는 좀 욕심이 잠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글쎄요, 문지훈 투수가 지금 말루까지 또 돌려 본인이 지금 자초를 했거든요. 그렇죠. 안타 하나 안 맞았는데 지금 혼자 야구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본인은 계속 공을 던지고 있어서 본인도 짜증 나겠지만, 그렇죠. 야수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효과가 네, 그렇죠. 있죠. 네. 자, 오늘 하늘이 참 맑네요. 그러게요. 자, 이게 지금 문지훈 선수가 스트라이크로 들어가는 볼하고 그 크게 벗어나는 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킥킹을 한 이후에 나갈 때 너무 정면을 보고 나와요. 허리 회전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이 거의 정면을 향해서 나오거든요. 아, 여기서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문지훈. 자, 카사노바 밀어내기로 1점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좀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타임을 일단은 걸었어요. 용인 에이스는. 아, 아쉽겠어요. 문지훈 투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죠. 교체가 된다면 지금 상당히 투구가 좋았는데. 자, 교체냐? 다독이로 나왔네요. 또 저녁 메뉴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용인에 가서 먹을 건지 먹고 갈 건지. 아, 화성에서 먹을 건지 용인에서 그렇죠, 먹을 그렇죠. 건지. 그렇군요. 아니 문지훈 선수가 구질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니 직구도 117km까지 나오고 좋았을 때는 몸쪽 바깥쪽을 자유자재로 던지잖아요. 네. 지금 거의 같은 투수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드디어 볼넷 숫자가 삼진 숫자를 넘어섰어요. 삼진 5개 볼넷 6개 찍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안타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근데 3점이나 준 상황.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최경석 선수. 저렇게 지금 볼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닫아놓고 순간적인 회전을 이용해서 팔을 앞으로 끌고 나와야 됩니다. 팔만큼 끌고 나오려고 하면 지금처럼 상체가 다 열리거든요. 던지는 순간에 저렇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속도 거의 10km 가까이 줄었죠? 방금 106km가 나왔는데 회전이 사라졌으니까 구속은 나올 수가 없죠. 자 야수들은 집중력을 이제 잃기 시작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서 장타 한 방이면 분위기는 카사노마로 넘어갑니다. 자 고리더라도 사실 지금 로케이션 정도로만 형성이 된다면 그렇죠. 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 쓰리볼까지 몰린 문지훈 투수. 자 사구. 자 스트라이크를 일단 꽂아 넣었어요. 조금 감독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상체나 열리는 것에 문제를 좀 얘기를 했나요? 지금 그 이후로부터는 조금 열리는 모습이 많이 개선된 모습이에요. 자, 오. 용인 에이스의 감독님인 한현석 감독님이 대기 오셨는데 아마 대기로 어 뭔가요? 아, 풀카운트에서 결국 밀어내기 볼넷으로 또 한 점. 사실 이렇게 되면 쓰리볼에서 투수 잡은 게 그냥 투수 교체 가네요. 네, 네. 독이었거든요. 감독 다시 나옵니다. 네. 투수 교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투수였습니다. 풀전하고요. 아. 어, 근데 또 졌는데.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카사노바가 지금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투수는 바뀌었고요. 용인에이스의 14번 조영빈 선수인가요? 네 조영빈 선수가 투수로 아 11번이군요. 3루수에 있던 아 이경환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쳤습니다. 중견수가 자리를 잡았죠. 자 중견수가 잡아내면서 투아웃. 자 올라오자마자 소방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한 이경환 선수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나면서 3회 말 마치겠습니다. 4회 초에 뵙겠습니다. 신장이 바꾸지 씨. 아니 투수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카사노바 대 용인의 에이스, 용인의 에이스 대 카사노바의 경기. 자, 3회 말에 용인의 에이스는 사실 투수 문지훈 선수가 호투를 이어가다가 볼넷과 실책이 벌리면서 큽니다. 좌익수 파울이었나요? 아, 파울이군요. 아, 아쉽습니다. 맞았다고 지금 어필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맞는 소리가 났나요 혹시? 자, 타자가 지금 용인에이스 조용빈 선수거든요. 네네. 폴대를 맞았는데 왜 파울을 선언하냐? 본인은 파울을 맞았다. 홈런이다. 네네. 몇 개 홈런된 볼. 네, 파울이긴 했지만. 굉장히 컸어요. 낮고, 예. 강하게. 맞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또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중견수, 2루수, 유격수,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원아웃. 자, 이게 결국은 네. 사실 투수의 잘못이거든요. 수비에서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타격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투수는 공만 던지면 되지만. 타자들은 공만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타격도 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뒤에서 수비 투수 뒤에서 수비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7번 타자는 김민규 선수. 전 타석에 볼넷으로 출루했던 포수 김민규. 자, 강민호를 연상케 한다고 말씀하셨던 최현정 해설위원이 삼성 라이언스의 강민호 포수를 연상케 한다고 그런 피지컬을 자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포스가 좀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우, 스윙 좋네요. 호쾌한 스윙. 네, 저분은 덩치도 그렇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시비는 좀 안당하게. 아니, 배 스피드가 상당히, 상당히 빠르네요. 빨라요. 예. 자, 근데 반대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 스윙하고 공이 들어가요. 배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공이 오기 전에 배치 도네요. 네네네. 아, 이런 선수들은 130, 140km짜리는 잘 치겠네. 그렇죠, 그렇죠. 타자주자 2루에서 여유있게 세이브. 아, 잘 받쳐놓고 잘 네. 쳤어요. 느린 볼을. 사실 타이밍이 빠른 타구였고, 아니, 빨랐거든요. 근데 손목을 끝까지 유지를 해주면서 좋은 방향성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느림볼을 잘 받쳐. 아, 일부러 앞에 두 번의 헛스윙은 일반 보여주려고 했고. 보여줬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정완채 선수. 첫 타구는 파울. 원 스트라이크 노볼. 쳤습니다. 1루수 잡아서 1루 베이스 터치.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네, 사실 자, 약간 좀 어이없는 네. 타격이 됐어요. 정완채 선수 먹힐만한 볼을 던지시는 분이 아닌데 네. 그 정도의 스피드가 아닌데 자, 그 사이 너무 먹혔죠. 2루에 있던 김민규는 3루까지. 타석에는 9번 타자 김우열 선수. 카사노 선수에서 막아야 돼요. 네, 카사노바 네. 마운드는 아직까지 신두병 선수가 지키고 있고요. 네. 김우열 선수가 발이 상당히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3루수 유격수. 좌익수는 왜 파울이네요.
다이수는 스타트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런 플레이를 보여줘서는 안 되는데요, 사실. 이게 저희가 카메라 감독님들이 바뀌잖아요, 지금 로테이션으로 쉬면서. 아, 이 홈 카메라가 지금 바뀌신 것 같아요. 공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엉뚱한 데 미치고 있어요. 자, 주자 3루 상황. 3루에는 7번 타자 김민규 선수가 3루에 머물러 있고, 9번 타자 타석인 9번 타자 김우열 선수. 자, 연볼 원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다시 높이 뜬 공 유격수 중견수 유격수가 잡으면서 3아웃 공수 교. 이거를 이제 가성비라 그러죠. 네. 아, 근데 용인에이스는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좀 있는 게 문지훈 투수가 잘 나가다가 조금 아쉬운 좀 플레이 그 볼넷이 연발이 되면서 맞습니다. 네,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야구는 팀 스포츠라는 걸 좀 각인을 시켜주는 뭐 그런 플레이였었던 것 같아요. 자, 4회 말 카사노바의 공격.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얼마나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사실 점수 차이가 안타 개수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9-4 5점 차이라서.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쫓아가면. 근데 지금 문제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지금 34분이거든요. 지금 36, 아, 제 시계로는 36분인데 전광판 시계로는 34분입니다. 네. 아, 정확히 16분 후부터는 3이닝 불가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실용성 있게 공격을 해서 점수를 내고. 그렇죠. 빨리 끝내놓고 3이닝을 들어가던지 아니면 그렇죠. 이번에 길게 해서 그렇죠. 역전을 시키던지. 제가 봤을 때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다음 이닝에 물론 짧게 하면 좋겠지만 자, 지금 네, 자석에는 조민성 마운드는 이경환 초구 볼. 조민성 투수도 약간 다리를 크로스로 집어넣으면서 오타자한테 약간 위협적으로 조금 보이는 그런 초구폼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이경환 투수가 사실 그 문지훈 투수를 구원해서 공 하나로 플라이아웃으로 바로 끝냈거든요. 네. 8점 만루 상황에서. 자, 이번에 스트라이크. 지금은 111km. 자, 지금 사실은 저희가 다음 게임부터는 또 다른 해설위원 분을 저희가 초빙을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렇죠. 특별히 프로 출신 그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그 코치님들을 지금 로테이션으로 모시고 있는데 도착을 일단은 하셨어요. 롯데 1차 1지명 그리고 SK에서 은퇴를 하신 지금 SSG죠. 그렇죠. 오수호 해설위원 또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 쳤습니다. 자, 라인 안에 우익수! 페어입니다. 일단 출발이 너무 좋아요. 출발이 좋고 이번 이닝에 5점 금방이거든요 사실. 안타 치고 나가는 조민성. 자, 선두 타자가 일단 출루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1번 타자 이경호 선수죠. 공 빠졌어요. 자, 3루 가나요? 3루까지 가야죠. 가야죠. 빨라요. 네. 야, 자, 순식간에 무사 3루. 야, 그리고 노이트 노런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팀 노이트 노런이 네. 드디어 깨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점수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점수를 낼 만큼 내고 3이닝을 들어가는. 그렇죠. 쳤습니다. 3루수 잡았습니다. 아, 나이스 캐치. 1루로 길게 1루에서 아웃. 지금은 3루 주자는 잘 묶어놨고요. 용인 에이스의 3루수가 오늘 여러모로 팀을 지금 몇 번이나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3루 수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다이빙 캐치로 주자도 묶어놓고. 네. 바운드를 읽는 능력이 네.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자, 3루수가 오늘 용인 에이스를 여러 번 구하네요. 그렇죠.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신두병 선수. 네, 오늘의 선발. 선발을 이어서 두 번째 이경환 투수죠. 네. 신두병 투수 타자는 지금 전 타석에 지금 오늘 세 번째 타석인데 자 엑스 플라이아웃 삼진 그리고 오늘이 지금 타석이 세 번째 타석. 2구 쳤습니다만 뒷구분을 때리는 파울. 아, 말씀을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 다음 게임부터 해설을 함께 해주실 우리
롯데 1차 이지명 그리고 SK에서 은퇴한 우리 오수호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 길 오셨네요. 네 아, 너무 많이 멀더라고요 인천에서. 멀죠? 네. 혼자 오셨나요? 아니면 가족들이랑 아, 아 혼자 왔습니다. 아 혼자 오셨나요? 네. 아, 지금 식사도 못 하셨는데 빨리 요기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 최현정 해설위원 해설하시는 거 보니까 아 최현정 해설위원은 역시 뭐 말도 잘하고 해설도 잘하니까 네 제가 많이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아, 잡아냈습니다! 파인플레이! 자 그 사이 3루 주자는 언더베이스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카사노와 수비도 그렇고 타격도 잘하시고 약간 전체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고 밸런스가 잘 맞는 팀인 것 같아요. 자 신두병의 중견수 희생 플라이로 한 점 더 추가하는 카사노바 네. 스코어는 9-5 네, 넉 점짜까지 추격합니다. 이제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끝낼 거면 다음 이닝은 엄청 빨리 끝내야죠. 타석에는 3번 타자 김형표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볼넷 하나 땅볼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우리 저 다음 게임 같이 할 우소 해설위원 얘기만 하려고 하면 상황이 멀어지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답게 형성되는 볼. 반대로 아 나중에 우리 우소 해설위원 네. 그 저기 임창용 네네. 한번 그 요 사회인 야구 중계할 때 네. 해설위원으로 한번 초빙 한번 하죠. 아 제가 그거는 임창용 선배님한테 한번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저희 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또 우리 안지만 선수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네. 안지만 선수 부르고 우리 최원정 해설위원이 그 누구였죠? 메디슨 코치님이랑 제가 클레이튼 커쇼를 불러오겠습니다. 아 커쇼, 네, 커쇼 좋네요. 카톡하는 사이니까. 근데 커쇼가 네네. 한국말을 못 하잖아요. 아, 통역을 하면 불러. 아니 한국말을 배우라고 그래. 서 의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통역 가능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다고. 아, 그 들었는데. 정도 영어 실력은 안 됩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닌가. 커쇼 보고 한국말을 배우라고 해요. 아 볼넷인가요? 볼넷... 3번 타자 김영표 볼넷으로 나간 것 같고요. 잡담을 하는 네, 타석에는 4번 타자 오택교 선수. 오늘 삼진 하나, 실책 하나로 출루를 했던 세 번째 타석. 쳤습니다. 1루수 파울플라이 지역에서 쫓아가지 못하는군요. 자 여기에서 카사노바가 점수를 조금 더 낸다면 근데 지금 시간이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야 이게 이제 수비하는 입장하고 공격하는 입장이 다른 건데 파울 지역까지 전력! 이거 1루 더그아웃으로 들어가네요. 카사노바 팀이 네. 사실 시간 제한이 있는 경기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 룰을 이용하려면 지금 네. 투아웃이기도 하지만 네. 노아웃부터 차라리 목숨을 두 개를 더 얻는 플레이를 할 거면 오히려 지금 빨리 끝나야 죽어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오히려 그렇죠. 죽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지금 네, 그렇죠. 세 이닝 한 다음 이닝에 무시점으로 막는다는 가정 하에 다음 말공격까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타선이 지금 4번 타자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또 기대를 또 해봐야죠. 아 커트. 아, 이거는 공이 와서 맞아줬어요. 방금은 스트라이크였거든요. 안 쳤으면. 커트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커트를 한 게 아니라 커트를 당한 거죠. 타자분이. 아 타자가 당한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스윙 체크 스윙 했는데 공이 와줬어요. 자 볼 카운트는 노 볼 투 스트라이크. 4번 타자 오택규 선수. 아 너무 꽉 찬 볼. 루킹 삼진 오택규 이렇게 3아웃으로 4회 말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자 한 이닝 더 진행되면서 저희는 5회 초에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야 이게
4회까지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약 5분 정도를 남겨놓고 4분에서 5분 정도를 남겨놓고 6회까지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니 아이고 꼬마가 아빠 쫓아왔는데 아이고 귀여워. 자 일단은 팀이 이겨야 되겠죠. 용인 에이스 팀에서 네네네. 지금 놀고 있는데 그렇죠. 아빠가 이겨야지 기분이 좋겠죠. 그렇죠. 아, 근데 예. 사실 용인 에이스 같은 경우는 9대0에서 지금 사실 4점이면은 안심할 수는 없네. 오 좋습니다. 높이 뜬 타구 좌익수. 어 이게 안 아 이게 좌익수가 너무 안이하게 뛰었는데요. 오늘 정말 카사노바의 패착을 보자면 이런 안이란 플레이가 글쎄요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놓쳤나요? 아니면 좀 전력질주로 뛰었으면 충분히 여유있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력질주뿐만 아니라 50%만 뛰었어도 사실 잡을 정도의 거리였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여유있게 뛰어서 위치를 잡고 뛰는 줄 알았어요. 저도 다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자 어이없는 아 전제 좋네요. 네, 오늘 경기에서 지게 된다면 아까부터 1회부터 마찬가지로 잘 안되는 이제 중계 플레이나 이런 잔 세밀한 플레이 이런 타구 판단 같은 것들이 아마 작용이 돼서 뛰었구나. 자 주자 뛰었고요. 2루로 송구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게 원아웃이 돼야 되는데 원아웃 주자가 2루가 되고 또 여차하면 3루 뛸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2루 주자 왜냐면 에이스 용인 에이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점수를 더 벌려놔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6회 말 공격까지는 해야 수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자 타석엔 2번 타자 권호빈 오늘 네 번째 타석. 자 권호빈 선수 1회 초에 제가 없어서 사실 1회 초 기록을 잘 모르는데 네. 두 번째 타석은 플라이아웃 세 번째 타석은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오늘 네 번째 타석. 자 2루 주자는 이제 여차 아 뛰었어요. 아 스윙했고요. 야, 3루에서 여유있게 3루에서 세입되는 2루 주자 이는식 선수. 사실 방금 파울팁 같이 배트에 살짝 스치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파울이 안 된 게 조금 그렇죠. 네네 도와주지 아, 일단은 네 3루까지 진출을 했고요. 용인 에이스 2번 타자 권호빈 선수가 여기서 짧은 거 하나면 한 점이죠. 높이 뜬 타구 아 3루수 포수 아 포수가 3루수도 스타트가 너무 늦었고 아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포수도 이게 우리 보통 이제 공이 뜨면 그렇죠. 포수 뒤로 뛰면 투수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어디라고 그렇죠. 위치를. 근데 지금 포수도 한참 있다가 공을 못 찾아잡고 3루수도 한참 있다 스타트를 했고 사실 팀워크가 조금은 많이 부족해. 오늘 처음 만난 분들이 경기한다는 걸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팀워크가 조금 살짝 부족해요. 카사노바 팀 말씀이시죠? 네. 자 변화구는 아예 그러니까 글쎄요 버리는 볼을 너무 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투볼 투 스트라이크까지 2루수는 왜 저기 계실까요? 어디 있나요? 2루 베이스 위에 아 시프트인가 본데요? 전진 수비를 좀 하는 것 같을까요? 1, 2루 간이 상당히 높네요. 네네. 툭 밀면은 그냥 안 타겠네요. 저기다 번트를 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9대 5 4점 차면은 야 1, 2루 사이가 오히려 전진 수비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평양인데요? 풀카운트? 그러게요. 쳤습니다! 외야로! 중교 좌중간 방향! 갈랐습니다. 공은 펜스까지. 자, 3루까지 갈 것 같죠 또. 자, 타자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걸어서 도착하는 모습. 3루타 호노빈 1타점 3루타로 한 점 더 추가하는 용인 에이스. 좌중을 3루타에 호노빈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스코어는 10대 5. 무사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타석에는 3번 타자 곽상욱 오늘 안타 2개 타점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5회까지 넘어갔는데 5회는 콜드 규정이 8점이거든요. 네네. 일단 지금 현재 5점 차고 그리고 말 콜드 그러니까 8점 차 이상이 나더라도 그렇죠. 시간 말 공격은 또 해야 되거든요. 네. 시간도 어차피 다음 이닝을 들어갈 수는 없고 5회 말 공격은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만
자, 좌익수. 와, 타구 판단. 아, 이거 뭔가요? 글쎄요, 지금 제가 뜨자마자 좌익수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백을 한번 했다가 앞으로 살짝 왔다가. 그렇죠. 근데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만회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포기했어요. 글쎄요. 네, 본인의 실수로 지금 타구를 판단을 잘못해놓고 좌익수, 아, 카사노바 좌익수, 네, 최경석 선수. 아, 뭐 행운의 안타를 친 곽상욱 선수는 안타 오늘 3안타째 치고 있는데요. 이제 한번 해보는 신두병 투수. 자, 이렇게 한 점이 더 들어갔고요. 아, 또 뛰고요. 예, 길게 여유 있게 세이프. 자, 타석에는 오늘 4번 타자 이경환 선수 구원 투수로 올라와서 점수를 조금 주긴 했지만 파울. 자, 욕심이 조금 나죠 이제. 아, 무사니까요. 네, 과감하게 스윙을 네. 돌렸지만 고개가 조금 돌아가면서. 아니 그리고 어차피 무사고 점수 그렇죠. 뭐 그 용인 에이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점수를 벌리는 게 맞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자,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스윙. 그래도 시원시원하게 갖다 맞추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네, 훨씬 좋은 모습입니다. 네. 자, 약간 높은 볼을 요구하고 있는 투수. 뒷붐을 때린 파울. 포수분이 그래도 나름 영리하게 지금 힘이 들어가서 큰 거 한 방을 노리려는 스윙을 하다 보니까 네. 높은 볼로 유혹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 스윙 삼진. 스윙 삼진. 남자답게 시원하게 삼진 먹고 시원하게 들어가네요. 자, 4번 타자 이경환을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신두병 투수. 이렇게 원아웃. 다음 타석에는 5번 타자 함재엽 선수. 오늘 안타 1회에 안타를 기록했나요, 함재엽 선수가? 제가 2회 3회는 지금 제가 아 이거... 주자 뛰었어요. 3루 무관심 도루 성공. 제가 알기로는 3번 타자부터인가 한 7번인가까지는 네. 연속 4안타가 쳐가지고 아마 그 사이에 낑겨 있을 겁니다. 지금 5번 타자니까 안타를 기록을 네. 하나 하고 있네요. 네 번째 타석. 네 번째 타석을 맞은 5번 타자 함재엽 선수. 자, 지금 카사노바는 점수를 최대한 적게 주고 5회 말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용인 에이스는 거꾸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내고 5회 말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빨리 끝났으면 빨리 좋겠고. 되고요. 네. 스윙. 네. 사실 세밀한 플레이들의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플레이가 나왔으면은 지금 점수 비슷했을 거거든요. 네. 오히려 이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카사노바가 조금 세밀한 플레이야. 아, 스윙 삼진. 함재엽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투수 신두병. 자, 연속해서 삼진을 잡아가는 신두병 투수. 거의 선발 투수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타석에는 6번 타자 조영빈. 오늘 1회에 만약에 안타를 쳤다면 1안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초구볼. 자, 파울 홈런을 아까 날렸던 선수죠. 조영빈 선수가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심판님한테 애교를 풀 때 맞았다고. 네네네. 자, 2구 파울. 저희 경기장은 다른 경기장은 좀 막 끝나서 막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희 경기장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네네. 5회 말까지 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연속 3볼. 3루 주자는 뛰지 못했고요. 아, 2볼인가요? 2볼 원스트라이크. 하고 아아볼 판정 3볼. 좀 깊었죠?
공격도 했고. 자, 투아웃 주자 3루 스윙볼 원스트라이크 세고우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3루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하는 용인 에이스. 자, 여기에서 1타점 또 적시타를 터뜨려주는 함재엽, 아, 조영빈 선수. 파울 홈런의 아쉬움을, 예, 타점으로, 추가 득점으로 달래는 조영빈 선수.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김민규 선수. 자, 우리 그 해설위 형께서 강민호라고 극찬을 했다. 아, 주자 뛰었고요. 아, 파울이에요. 아,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나왔네요. 지금 김민규 타자가 주자가 뛰는 걸 보고 아예 스윙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쵸. 근데 들고 있는데 공이 와서 맞았어요, 그냥. 그쵸. 아니, 몸쪽이니까 타자가 뒤로 빠져 가만히만 있어주면 그거는 또 송구박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주자가 도루안으로 놓지 않았나요? 홈런으로 내가 그렇지. 쳐줄 테니까 내가 굳이 뛰지 마라. 그렇지. 내가 투런을 칠 테니 굳이 힘들게 뛰지 말아라. 자, 또 주자 뛰었고요. 2루로 번지지 않습니다. 사실 4점으로 시작해서 지금 7점을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어서 네. 많이 힘들어진 카사노바긴 한데 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낮게 형성되는 볼. 항상 뭐 이 시간이면 어제도 그랬지만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해요. 날씨는 큰일입니다. 네. 회원님의 좀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상당히 참기 힘들어요.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64강 날 DA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 번째 게임 카사노바. 일단은 카사노바 팀 같은 경우는 이길 거라 생각하고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럼요. 맞는 플레이고. 네. 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아 5번 타자 박문성 선수. 자, 3볼까지 가나요? 2볼인가요? 네, 3볼 맞죠? 아, 포볼로. 마지막 이닝이란 걸 본인도 아니까 조금 이제 긴장감이 조금 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릴리스 포인트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1점 차로 이기나 7점 차로 이기나 똑같은 승리거든요. 그래서 점수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타자랑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아웃카운트만 줄인다고 그렇죠. 생각해야겠죠. 네, 이런 거는 좋지 못한 플레이죠. 뛰었어요. 아, 위험했어요. 포수가 일단 공을 떨궜고 네, 그렇죠. 근데 또 1루에 나가 있던 박문성 주자가 스타트가 또 늦었어요. 맞습니다. 잡힐 뻔했거든요, 지금. 뭐 슬라이딩을 안 해가지고 죽을 뻔했죠. 어카운트를 잡고 한 이닝 던지고 지금 두 번째니까 2.2이닝째거든요. 네네. 자, 확실하게 아, 1.2이닝이군요, 제가. 스피드가 네. 한 2km에서 3km 정도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아, 잡았거든요. 정인의 김민규 포수 공을 밑으로 그냥 잡아끄네요. 네, 저런 거를 저희가 이제 상대 팀이 약 올릴 때 한라산 미트질이라 그러거든요. 플랫을 허용하는. 네, 근데 레퍼토리가 아까 대량 실점할 때 레퍼토리가 상당히 흡사해요 지금. 지금 말이죠. 카사노바는 안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1안타 경기죠. 볼넷이 이렇게 되면은 용인 에이스의 선발 투수였던 문지훈 선수와 지금 또 아 이번에 스트라이크 집어넣었어요. 이번엔 지금 볼넷이 총석을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자 이번엔 8번 타자 김영환 아웃컨트 드디어 하나 늘어났고요. 타석에는 8번 타자 김영환 오늘 세 번째 타석 볼넷 하나 플라이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최영환 스윙!
주자는 없다 생각하고 타자랑 상대하면 됩니다. 투수는 네, 점수 차가 여유가 있어서 네. 뭐 점수 그냥 타자랑 승부하면 돼요. 타자만 아웃카운트 잡는다. 그렇죠, 그렇죠. 예, 주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던졌어요. 1루. 야, 야우. 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번에. 네, 포수가 어깨가 좋네요. 네. 심지어 투수한테 던지는 척한다고 스텝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2루 주자가 되게 뒤루를 늦게 했어요. 네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익수 유격수 좌익수가 슬라이딩 아웃! 송공 2루! 아 2루 놓쳤어요. 자 2루 아웃 타이밍이었거든요. 잡았으면 그래도 상당히 좋은 파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사노바랑은 너무 대조되는 플레이였어요. 야 지금 이루수가 아 물론 바운드로 가긴 했지만 좌익수가 슬라이딩하면서 기가 막히게 걷어냈고요. 그러고 바로 일어나면서 노스텝으로 네. 네, 또 송구를 해줬죠. 자 바운드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이루수가 잡아냈다면 경기는 끝났거든요. 자 타석에는 8번 타자 아 몇 번이죠? 9번 타자인가요? 네 9번 타자 조민성 선수. 졸볼 좋아요. 등번호 2번이 오다지엔 없는데 아 표시가 하나 잘못됐다 그랬는데 4번 등번호 4번 달고 있는 선수인가 아까 안 그래도 감독님께서 표기가 잘못됐다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9번 타순 순서인데 지금 조민성 선수가 맞나요 그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투아웃까지 잡아낸 용인 에이스 스윙 투볼 투스트라이크. 자 마지막 공이 될 수 있을까? 왜 반말하냐? 고민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있을까? 자 풀카운트까지 끌고 갑니다. 스리트 풀카운트. 대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용인 에이스. 생각이 안 나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견제. 던지지는 않았고요. 투아웃에 풀카운트다 보니까 다리를 들고 혹시 한번 뛸까? 견제를 한번 동작을 취해봤습니다. 자, 볼래. 자, 안 좋은 게 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볼넷만 5회말에 3개째 내주고 있거든요. 네. 본인들이 뽑은 점수랑 볼넷이랑 거의 지금 비슷해요. 준 볼넷이랑. 자 타석에는 1번 타자 이경호 선수. 자 말루네요. 공 빠졌어요. 3루 주자는 홈으로 안전하게. 1, 2루 주자는 한 베이스씩 진루하면서 한 점 더 추가하는 카사노바. 스코어는 12대 5, 6이 됐습니다. 이번 6점 차이 투어. 아 이렇게 된 거 네. 카사노바 역전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아 근데 6점에 투어지라고 안심할 게 아니에요. 사회인 야구는 한 이닝에 15점도 내는 그런 상황이 잘 발생이 하기 때문에. 또 공 빠졌어요. 3루 주자 여유있게 홈, 2루 주자 3루까지 또 한 점 추가하는 카사노바. 스코어는 12대 7. 자 이경환 투수가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왜 근데 이 카메라는 주자를 잡아줄까요? 투수를 잡아야지. 지금은 주인공이 투수예요. 이럴 때는 그렇습니까? 네, 실투 아니 그 폭투하고 실투하고 볼넷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자 이렇게 안 끝나네요. 자 전광판 시계는 어느덧 2시 6분째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스트라이크. 투볼 원스트라이크. 자 어스윙 한번 휘둘러봤고요. 지금 파울이었나요? 파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공을 네, 저렇게 공을 버렸겠죠. 네. 자
투 볼 투 스트라이크. 발 빼보는 투수 이경환. 다시 셋 포지션. 오구. 아, 좋은 발. 루킹 삼진. 경기 종료. 용인 에이스가 카사노바를 12대 7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세 번째 게임 중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네 번째 게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